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프로의 허리 사용법. 우리의 허리 사용법.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비거리 30m 늘리려면 허리를 프로와 같이 쓸 줄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면 백스윙을 쭉 든 다음에 허리, 하체가 출발을 하면서 힙턴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쭉 허리를 밀어준 듯한 이런 동작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스윙을 백스윙을 높게 들고 저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급 반전이 있습니다. 스윙의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없는 것이냐를 냉정하게 선택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을 때는 옥 선생이 쫙 들어서 딱 이런 허리의 모양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윙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해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은 지금 옥스윙5라고 해서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옥스윙5에서 사이드 블로우와 연관지어서 설명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이 셋업은 백스윙을 높게 들기 위한 셋업이에요. 즉 우리 시선이 위나 아래로 돼 있다면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내리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요. 시선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좌 우좌 후와 전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드는 셋업이 되는 겁니다. 선수들의 스윙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높게 들어야 위치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높게 든 다음에 이 셋업의 역할은 끝나요. 우리가 로켓을 쐈을 때 3단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추진력, 다음 추진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가 이 셋업을 해서 번쩍 들게 되면 이미 이 셋업의 역할은 끝나요. 왜? 높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공을 치러 가요. 이때 선수들이 하는 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빨리 이 공을 옆으로 치러 가기 위해서는 하체가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약간 누워주는 형태. 이때는 자연스럽게 힙을 돌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몸이 뒤쪽에 남아서 공의 측면을 때리려는 쭉 들고 이런 식으로 오는 전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옥선생,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칠 때 꺾어가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냐? 약간 우리 셋업을 변형을 시켜서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허리를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변형된 셋업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은 멀리 치기 위해선 힘이 측면에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드레스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기에 가장 특화된 어드레스 또는 셋업입니다.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위로 들어서 밑으로 찍기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셋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노력해요. 일단 들었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뒷땅 엄청나게 박아 대죠. 잘 맞아도 공은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슬라이스 구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느냐. 아우 초보자는 누구나 다 슬라이스부터 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역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니까 공은 뜨죠. 거리는 안 나가죠. 굉장히 좌절스럽죠. 슬라이스만 안 나면 좋겠다. 그런데 옥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바로 보는 거 이상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옆에 보자고 약간만 기울여 보자고요. 그러면 완전히 위로 들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옆으로 들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공을 측면에서 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약간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을 옆에서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병옥 프로만 여러분께 이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 멤버십에서 진행되고 있죠. 물론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선 공을 오른발 쪽에 두고 옆에서 치는 연습부터 시키고 있어요. 왜? 이게 기본 셋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해서 프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 형태에서 우리의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치기. 그리고 선수는 배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공 뒤쪽을 봐야 하니까 하체가 먼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배치기라고 생각을 해서 똑바로 서서 이렇게 배치기를 하니까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대로 내고 하체는 하체대로 밀리고 허리는 허리대로 아프고 힘은 힘대로 안 실리고 그런데 이렇게 힘껏 써도 138인 걸 옆으로 보고 살짝만 때려주면 힘 손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비거리를 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프로들의 배치기는 프로들의 허리 힘은 멋있게 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스윙이에요. 일단 백스윙을 높게 안 들 수가 없어요. 도약거리 또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위치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스윙의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꼬임을 많이 만들고 이 상태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소위 뭐 우리가 영어 많이 쓰잖아요. 무슨 샬로잉이네 뭐네 뭐 이런 말 하는데 공을 옆에를 때리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체가 비켜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 해야 되느냐. 하체를 먼저 빼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을 쳐라. 그게 됩니까? 그냥 공을 옆을 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바로 서는 셋업 말고 약간 변형된 그래서 백스윙이 너무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내 몸의 움직임이 크게 없이도 공을 쳐서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변형된 모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로 못지않은 타격력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자 여러분들이 놓는 포인트에서 똑바로 서서 보통 백스윙에서 높게 들고 눈 커지고 어퍼 때려서 뽕샷 치고 이렇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치에서 어드레스 그리고 약간만 기울여서 공의 측면을 본다고 변형된 리바이스 셋업이라고 하는데 자 변형된 셋업을 통해서 봐주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공을 옆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나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러한 드로우 구질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골프에서의 승자는 측면에서 치는 사람이 이겨요. 위로 번쩍 들어서 밑으로 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다운블로우예요. 다운블로우. 사이드블로우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치는 타격에 의해서 완벽하게 측면으로 닿지는 않으니까 지면을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뿐이지 위로 들어서 밑으로 치는 이러한 스윙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아니 존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드 블로우, 사블파, 옥스윙파 이런 파들만 잘 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프로처럼 허리를 써서 30m를 늘리려면 똑바로 서서 허리를 쓰는 법을 배우지 말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는 변형된 셋업을 통해서 들고 약간만 허리를 밀어주면 훨씬 더 좋은 샷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흉내만 낼 뿐이지 실속 없는 골프를 계속 치게 될 겁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